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! 자, 오늘의 영상은 뭐라 그럴까? 의지가 없을 때 이런 게 분명히 한 번쯤 오실 거예요. 그렇다면은 제 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. 그 있잖아요. 뭐 안 되니까 안 하는 걸까요? 아니면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걸까요? 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아무리 노력해도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대부분 안 하면서 나도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. 제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해도 도저히 안 돼서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해도 뭐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애초에 제 생각이에요. 애초에 하지도 않아가지고 하지도 안 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거울을 보면서 자기만의 체면을 거는 거예요. 뭐 난 된다. 난 뭐 오늘 하루도 주인공이다. 뭐 요런 것들.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멋지게 살자. 뭐 요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마인드. 그러면요. 뭘 하든 됩니다. 뭐 애초에 뭐 하지도 않으면서 난 못하겠다, 안 되겠다, 망했다, 인생 종쳤다, 뭐 원망이다, 뭐 요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. 입 밖으로 뱉으니까 현재 그 꼴이 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제 말대로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. 오늘 하루 뭐 나는 뭐 주인공이다.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가지고 말로 뱉어가지고 하시면요. 어느 정도 위치는 올라가요. 솔직히. 뭐라 그럴까? 솔직히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는 가야죠. 안 그럴까요? 뭐 아무튼 뭘 하든 뭐 애초에 난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. 난 될 거라고 이런 생각 하십시오.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.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. 이런 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스무스하게 되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캐리 헐리우드 배우가 계십니다. 요 분이 나 몸값이 $1,000,000 배우가 될 것이다 뭐 요런 문구가 뭐 쓰거나 썼던가 뭐 $1,000,000를 백지수표에다 적고 다녔던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뭐 아무튼 어떻게 됐나요? 그 쓰고 나고 그 쓰고 난 후 3년 뒤에 됐습니다. $1,000,000 배우 뭐 요런 증거가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. 오케이? 결론은 뭐냐?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난 될 것이다. 난 믿는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난 뭐라도 되어져 있다. 요것만 생각하십시오. 오케이?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아니면 뭐 동기부여라도 뭐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 모두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아자!